요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을 경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생활 속 법률에선 해외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. 신은정 기자입니다. 해외 진출을 준비하다 일본 기업이 비슷한 제품에 특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한 기업. 이 회사는 특허청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, 결국 일본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여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센터인 IP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국내 벤처 기업은 약 70%. 이 가운데 58%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경험했고, 소송 비용으로 업체당 약 1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미국과 중국, 일본 등 6개국에 12개의 IP 데스크를 둬 해외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특허청 IP 데스크는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이 있는 중소,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가를 이용한 법률 자문과 모조품 단속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또 분쟁이 확대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종합적인 분쟁 대응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